자, 그럼 한번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대성 고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도 뭔가 범상치 않은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네, 사실 나폴레옹은 전혀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아. 나폴레옹이 10살이 될 때 프랑스에서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나폴레옹은 프랑스어가 아니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방언을 모국어로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인 코르시카 섬이 바로 나폴레옹이 태어난 고향인데, 자칫하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사람이 될 뻔했어요. 오.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 1768년까지만 해도 현재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제노바 공국의 영토였어요. 태어나기 1년 전까지요? 네. 진짜 아슬아슬했다. 1768년에 프랑스가 코르시카를 공격을 해서 차지를 하게 돼요. 진짜 저기 보면은 이탈리아랑 더 가까워요. 네, 붙어있어요. 네, 맞아요. 코르시카가 프랑스의 영토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지금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서 나폴레옹이라고 불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 차이도 있고 또 프랑스어를 하더라도 그런 코르시카 특유의 액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철자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 황제가 돼서도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옆에 서기가 대신 써줬어요. 아, 예. 우리는 제주도에 가면은 그래도 사투리가 있지만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코르시카에 가면 정말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방. 맞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나폴레옹을 친구들이 촌뜨기라면서 심하게 놀렸다고 합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군인이 돼서 출세를 하겠다라는 야망이 상당히 컸었어요. 야망가였구나. 네. 네. 그것 때문에라도 나폴레옹은 더 어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코르시카에서 온 촌놈 나폴레옹이 과연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 책에서는 그냥 이미 약간 영웅 됐을 때부터 알았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계기가 있나요?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영웅이 되기까지를 좀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나폴레옹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1789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루이 16세가 있으면 혁명이 계속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루이 16세의 목을 쳐버립니다. 이거를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엄청 떨리죠. 왕정에서 떨리죠. 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정 국가인데, 근데 이 나라에서 왕을 죽였네?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목도 날아가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혁명이 퍼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 에스파냐 등 몇 개 나라가 그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이제 프랑스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 유럽에 퍼지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였죠. 두 번째는 1793년에 프랑스 혁명에 저항하는 큰 반란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시국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아. 1793년에 프랑스 남부에서는 특히 이제 툴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르세유 옆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지리를 되게 잘 아신다. 편하게 하세요. 사실 툴롱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프랑스한테는 지중해로 나아가는 관문인데 왕당파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장악을 해버려요. 왕당파가 뭐예요? 왕당파는 왕정을 프랑스에 복귀시키려는,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왕당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영국군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와서 툴롱항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툴롱 탈환 작전을 시작을 해요. 이때 툴롱 탈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오. 살리체티라고 하는 사람이 코르시카 대표로 국민공회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툴롱 있는 남부 지역에 파견이 된 상태였어요. 거기에서 마침 포병대 장교 자리가 비어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나폴레옹을 추천을 합니다. 오.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런데 막상 나폴레옹이 툴롱을 좀 보게 되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툴롱을 탈환하는 탈환군에는 사령관이 있었는데 사령관이 몇 차례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 사령관들마다 전부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생각한 작전은 툴롱항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한 요새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어. 그게 바로 에기에트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에기에트? 꽤 먼데? 그러니까요. 되게 먼데? 이 에기에트를 장악을 하고 나서 영국군을 포로 공격을 해서 영국군을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